네, 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CC3D 비행 컨트롤러를 사용하다 보면은 새로 뭐 만약에 CC3D를 구입을 했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CC3D를 잘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이브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세이브가 안 될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USB를 연결을 해볼게요. 자, 지금 리브레 파일럿, 저는 프로그램 버전이 16.09 버전입니다. 자, 리브레 파일럿에 연결을 하면은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잡혀 있다면은 이렇게 밑에 연결이 되죠.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가 뜨면은 연결이 된 겁니다. 일단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시려면은 플라이트 데이터 항목에 들어가셔서 내가 요 CC3D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화면상에 얘가 움직이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 바꾸고 나서 세이브를 누르면 지금 이 화면처럼 이렇게 세이브가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세이브가 안 되고 여기 X 표시가 뜨면서 무슨 짓을 해도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펌웨어를 새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펌웨어를 새로 올려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좀 확실하게 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펌웨어를 올리는 방법이에요. 펌웨어 항목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 일단 USB를 뺍니다. USB를 빼면은 리스큐 항목이 활성화가 돼요. 리스큐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20초 이내에 USB를 꽂아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오픈 버튼을 눌러서 자, 요 펌웨어 파일 bu_ccc3d.opfw라는 요 펌웨어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파일은 제가 밑에 유튜브 동영상의 상세 설명에다가 제가 파일 링크를 걸어둘게요. bu_ccc3d.opfw 요 파일을 열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플래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은 100%라고 완료가 되죠. 이 상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제 USB를 빼고요. USB를 빼고 나서 Upgrade and Erase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20초 이내에 USB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CC3D를 인식을 하고 자, 펌웨어를 보드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00% 완료가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은 예, 뭐 successfully 뜨고 OK 하면 완료된다고 나오죠. OK 버튼 눌러주시면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과연 저장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Configuration 항목에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한번 바꾸고 Save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지금 저는 저장이 잘 되는데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Save가 저장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X자로 뜨면서 Save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음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펌웨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USB를 빼시고요. Rescue 버튼 눌러서 다시 USB를 연결합니다. 자, 오픈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bu_ccc3d 말고 cleanflight_ccc3d라는 이 파일을 올려줍니다. 자, 체크해 주시고 플래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 successful 뜨면 업로드가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부터 순서가 중요하니까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리브레 파일럿을 일단 종료를 합니다. 종료를 하고 그리고 USB를 빼고요. 그리고 클린 플라이트를 실행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USB를 연결하기 전에 CC3D의 배터리를 꼭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4.8V에서 6V 되는 배터리를 따로 하나 연결을 해주세요. 연결하고 조금 기다립니다. 여기 CC3D가 부팅이 될 때까지 한 10초 정도 기다려줍니다. 자, 기다리고 나서 부팅이 완료된 것 같으면은 이제 USB를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USB를 연결하면은 지금 이 방법을 최초로 사용을 하신다면 여기에 뭐 새 하드웨어 발견 이런 식으로 뜰 수도 있어요.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뜨는데 여기 컴포트가 찾아질 거고요. 여기서 연결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지금 CC3D 펌웨어를 얹어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움직여보면은 클린플라이트 펌웨어를 얹어놨기 때문에 움직여보면은 클린플라이트 프로그램에서도 얘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리브레 파일럿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왼쪽에 CLI 항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플래시 언더바 이레이즈라고 치고 엔터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에 이레이징이라고 나오고 조금 기다려봅니다. 자, 던 떴죠? 던 뜨면은 이레이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아직도 순서가 중요하니까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연결 끊기 눌러주시고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그리고 USB 빼고 배터리를 빼고 됐죠? 자, 이제 USB 연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시 리브레 파일럿을 들어갑니다. 리브레 파일럿 들어가셔서 자, 펌웨어 항목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upgrade and eras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20초 이내에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은 네, 업로드가 되죠. 자, 이제 OK 버튼을 눌러주면은 네, 업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configuration 들어가셔서 다른 걸로 변경을 한 다음에 save를 눌러보시면은 이번에는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정상적으로 save가 되면은 네, 펌웨어 설치는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써도 만약에 펌웨어가 세이브가 제대로 안 된다면은 실제로 CC3D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저장 소자가 고장이 났을 경우가 있어요. 불량인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만약에 펠콘샵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 해도 마찬가지로 세이브가 안 되면은 펠콘샵 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교환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